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썸타 진 대표입니다. 오늘 영상 주목을 해보시면요, 아, 요런 차가 요렇게 해도 나올 수가 있구나 예상을 하실 만한 그런 차종으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준비한 차, 봄나들이 가기 너무 좋은 쌍용의 더 스타일 코란도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연식 17년식 2.2 모델이죠. 주행거리가 약 한 9만 킬로대, 가격은 800만 원대 여러분들께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칭찬 한번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그거면 됩니다. 자, 17년식 코란도 보여드릴게요.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쌍용의 더 스타일 코란도 모델입니다. 준신형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페이스리프트 거친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17년식이고요. 이 차가 이렇게 저렴하게 나올 수 있을까 예상을 하겠지만요, 오늘 그 예상 제가 뒤엎어드릴 거고요. 정말 저렴하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제 차량의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최초 등록은 2017년 4월 24일 날 등록을 했네요. 주행거리는 이제 93,000km 유지중에 있는 차량이고요. 오일류에서도 누유 없이 깔끔한 하트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론트 패널 단순 교환된, 아쉽게 사고 유무에서는 유사고 판정 받은 차량이죠.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쌍용의 더 스타일 코란도고요. 2.2 이륜구동 익스트림 에디션 등급의 차량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인도해 가실 수 있는 금액은요, 단돈 890만원, 890만원에 17년에 9만km대 우리나라 중형급 SUV 준신형 모델이 가능합니다. 어떤 차랑 비교하셔도요, 금액 프로필 뒤지지 않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지금부터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이 차량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중형급 SUV 모델인데 2.2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산타페급, 소렌토급에서도 2.2를 잘 안 올리는데 좀 더 차체는 작으면서 CC는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다? 차량 출력이나 엔진 마력이 동급 대비해서 월등히 우수한 모델이다. 그렇지만 오늘 금액이 800만원대 일단 가능한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차량을 어떤 구매 포인트를 보시면 되냐면, 일단 이 국산 중형급 SUV 그 중에서도 2.2 엔진을 올린 유일한 모델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일단 연식 키로수가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생각 이상으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투싼급, 스포티지급 혹은 요거보다 좀 더 작은 뭐 셀토스나 이런 걸 보셔도 가격 깡패 수준으로 오늘 준비를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단순 교환이 이렇게 좀 세고 들어가면서 가격을 일단 더 뺐습니다. 이게 앞쪽이 이렇게 범퍼 스타일로 들어가서 앞쪽에 사고가 있었는데 패널까지 이제 아쉽게 교환이 들어간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주행상은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교환 부위도 정말 깔끔하게 교환을 해놨기 때문에 완벽에 가깝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관은 화이트 컬러, 화이트 컬러의 깔끔한 녀석, 그리고 스타일 코란도 이렇게 전면부 페이스리프트 거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헤드라이트도 기본 순정 HID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이렇게 LED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은 이제 이렇게 데일라이트 부분 올라가져 있고 안개등 전방 센서까지도 모두 다 올라가져 있는 모델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종 코란도 소개시켜 드렸는데 오늘은 지금 구형 모델이 아니라 신형 모델을 보고 계신다는 점 참고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이어 잔여량 50% 이상 남아있는 모델이고요. 휠도 보여주시면은 기스 없이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하셨습니다. 자, 사이드 미러 쪽 보여주시면은요, 이렇게 카본 스타일로 사이드 미러도 살짝 예쁘게 작업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선바이저 그리고 상단에는 루프렉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내는 블랙 인테리어고요. 뭐 열선 핸들서부터 뭐 열선 시트, 내비게이션 다 올라가져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요, 옵션도 SUV가 좀 갖춰야 될 옵션들 기본적으로 다 갖춰놨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요. 2열에 이렇게, 중요한 거는 또 2열에 열선 시트까지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이렇게 딱 앉아보면, 뒤쪽 시트 같은 경우에도 45도까지 이제 내려가면서 2열 공간 넓게 잘 빠져있고요. 뭐 열선 시트, 뒷좌석 가죽 시트 가죽 시트까지 관리 정말 아주 깔끔하게 잘 하셨네요. 자, 후면부로 넘어오면요, 이제 코란도 C, 사실 쌍용에서 메인 차량이죠. 그래서 대부분 쌍용은 네이밍이 코란도, 뭐 코란도 스포츠,
뭐 코란 프리스모, 코란도 C 이런 모델들로 이제 다 나가는데 오늘은 거의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17년식 지금 준신형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트렁크 보여주시면은 트렁크도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하셨고 뒤쪽에 6대4 폴딩, 6대4 폴딩 다 가능하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수납 공간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비상등 뭐 이런 부분들. 삼각대 다 있고요. 이런 중형 급 세단 여러분들 890만원에 오늘 인도가 가능한 모델이라고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요. 차량 현재 외관 상태 퍼펙트, 실내 옵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의 실내 들어왔고요. 실내 일단 블랙 인테리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옵션도 꽤 좋습니다. 뭐 하이패스 버튼 시동 대부분 다 옵션 다 올라가져 있고요. 먼저 윈도우 버튼 이렇게 만나보실 수가 있고 전동 접이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트는 수동 시트라고 참고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에는 열선 핸들, 전방 센서, VDC 기능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핸들 보여주시면 핸들 우측에는 이제 이렇게 크루즈 기능 다 올라가져 있고요. 왼쪽에는 볼륨 버튼 올라가져 있고 핸들도 깔끔하게 핸들 조향할 때 소음이나 이런 부분도 없이 깔끔합니다. 자, 시트 상태를 보시면 시트는 정말 깔끔하다. 아주 깔끔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상단에는 하이패스 기능, 블랙박스 기능 적용이 되어 있고 내비게이션 보여주시면 아틀란으로 해서 후방 카메라까지도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자,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비상 삼각등 그리고 버튼 시동, 오토 에어컨 다 지원합니다. 여기 시가책도 올라가져 있고요. 이쪽에는 열선 시트, 와, 통풍까지. 운전석은 또 이렇게 여름에 또 힘드시니까 통풍 시트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 뉴스타일 코란도 차량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 오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점이 유일한 중형급 SUV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동급 대비 차량들 중에서 사실 마력이나 출력이 높기 때문에 월등히 우수한 주행 성능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형 모델 17년식 이제 스타일 코란도이기 때문에 이 최신형의 느낌을 또 가져가시면서 9만 킬로 때 800만 원대 가져가실 수 있는 유일한 우리나라의 중형급 SUV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매물 귀합니다. 네,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코란도 준비했습니다. 890만 원이고요. 전액 할부 탁송거래 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썸타신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